최고의 스타들이 최고의 사랑으로 뭉쳤습니다. 지난 28일 차승원, 공효진, 윤계상, 유인나 주연의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그 베일을 벗었는데요. 전성기를 살짝 지난 스타 공효진과 국내 최정상의 스타 차승원의 알콩달콩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최고의 사랑. 스타들이 들려줄 스타들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. 극 중에 연예인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내 거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는데 저하고는 사실은 조금 많이 틀린 어떻게 보면 많이 보고진이랑 비교해서는 많이 좀 만들어지고 좀 인위적인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면서 할 때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. 예. 네. 차승원 선배가 독고진과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본인인 것 같은 본인처럼 굉장히 너무 지금 빙의가 되어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요. 저 사람이 독고진인지 차승원인지 오늘도 아마 늦으신 이유가 이제 독고진의 어떤 캐릭터를 좀 어필하시니까 아니 일부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.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예 조금 예 그렇게 변하고 있고 예. 이상한 캐릭터로 지금의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. 극중 탑스타 역할을 맡아 캐릭터에 제대로 몰입하고 있는 차승원. 그런가 하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수역에 도전하게 된 공효진은 색다른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. 가수 역할이 되게 재밌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모든 작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굉장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구혜정 캐릭터를 하면서 쏠쏠한 재미도 느끼고 되게 이렇게 막 유치한 CF도 찍고 옛날 10년 전 뭐 그런 것들 너무 재밌어서 웃음 터져서 한 30분 동안 촬영도 못하고 네. 톱스타들의 사랑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최고의 사랑은 오는 4일 첫 방송됩니다.